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2년 올해 이민년에 12개월 중 가장 핫한 달이 어느 달이냐?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이제 얼마 있으면 7월달이 옵니다. 이 7월달이 저는 2022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해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정미월이라 그럽니다. 이 달 정미월. 원래는 7월 6일에서 8월 6일 사이 보통 이 즈음을 정미월이라 그럽니다. 양력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7월달 이 달에 이 정미월에 첫 번째 혹시 창업을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혹시 이 달에 이 7월 달에 이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뭐냐? 부정적이다. 이때 이것을 하면 싹이 돋아나고 그 문서를 잡은 것이 좋은 결실로 잘 자라서 좋은 결실로 맺기가 힘든 시기다. 그러니까 타이밍에서 조금 좋지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좀 피하고 난 다음에 차라리 6월 말을 이달 말까지 하든지 아니면 8월 6일 넘어서 문서를 잡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이라는 자체는 오행상 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화인데 이때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살갗을 태우고 천지를 태우는 빛입니다. 엄청나게 강한 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얘가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이 밑에는 오행상 미, 토를 이야기합니다. 얘가 토입니다. 토. 엄청난 빛이, 엄청 뜨거운 그런 강렬한 그 기운이 흙에 땅을 비춰서 이 땅에 뭐냐면 엄청난 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화기를 많이 지니고 있다. 화를 지니고 있다. 화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키울 수 있는, 뭔가를 자랄 수 있는 이 목 자체가 이 안에서는 키우기가 힘들다. 심어 놓으면 죽는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마치 뜨거운 그 모래사막 같은 곳 혹은 너무나 건조한 상태에다가 나무를 하나 옮겨 심으면 그냥 물을 주어도 조금 물을 주어도 죽습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목을 이 안에 심어도 얘가 목이 바로 뭐냐 이걸 이야기해 주거든. 문서에 관계된 거. 목은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하는 걸 알려줍니다. 시작. 시작이 이때 이루어졌을 때는 이 안에서 타들어간다. 타들어가니까 이 시기에 문서를 잡지 말라. 문서에 대한 부분을 왔다 갔다 하지 말라. 그러면 문서를 잡으면 뭐가 문제냐? 이것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왜 잘 안 자라니까? 그래서 이 달을 주의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7월 달에 이 시기에 문서를 잡거나 창업하거나 이런 부분 비즈니스를 한다 해도 혹시 중요한 어떤 일을 거래를 한다 할 때 이 달에는 굉장히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각자의 생각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잘 뻐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도 많이 이루어진다. 남녀 문제도 이 정미월에 가장 서로가 결별할 수 있는 달이 가장 이 정미월입니다. 올해 정미월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을 무조건 주의하고 넘어가라. 한 달 그냥 휙 지나가니까 이 달에 굳이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혹시 불편한 문제 있으면 차라리 36개 도망가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피해버리라. 피하는 것이 최고 좋은 산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혹시라도 또 여기서 좀 여담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구촌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이 정미월 같은 경우는 불을 머금고 있으면 뭡니까? 이 흙이 쩍쩍 갈라지겠죠. 갈라진다는 건 뭡니까? 붕괴를 이야기하겠죠. 땅의 붕괴. 그러니까 지진.
혹은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가 또 지구촌에서 이 시기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연재해가 일어난 시기다. 홍수는 왜 그냥 너무나 열기, 화기가 강하니까 물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오히려 홍수, 가뭄 당연하죠. 너무 극심한 가뭄, 그러니까 극과 극이 이 사이에는 공존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정미는 자연재해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 잘 넘어왔습니다. 큰 문제 없이, 무리수 없이 넘어왔는데 그래도 올해 혹시 농사를 짓는 분 계시다면 올해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하시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라 모르겠다. 빨리 보험이라도, 자연재해 보험이라도 들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도 유의보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곁들여서 한마디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2개월 중에서, 올해 12개월 중에서 이 정미월이 저는 가장 핫하다. 어떤 부분에서 핫하냐. 사건 사고나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 자연재해, 혹은 작게 이야기면 내가 창업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때 여러 가지가 의견 부딪히, 창업을 하거나 그럴 때 잘 자라지 못한다. 그 문서를 잡은 것이 문서인데, 오행상 목이 문서인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 가물어 있기 때문에, 가물어 있기 때문에 고사된다. 고사, 자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시간을 피해주는 것이 좋다. 한 달 지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입니다. 한 달 지나서 문서를 잡든 차라리 이번 달 빨리 6월 달에 6월 30일 사이로 문서를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달 잘 그냥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